후보를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한근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강릉시장으로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네네. 7기 있습니다. 강릉시장을 하시면서 주로 이제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 그다음에 또 문화 관광 분야, 네네. 그다음에 또 교육 분야, 네네. 그다음에 뭐 힐링 강릉을 하셨지만 실질로 보면은 이제 복지, 체육 뭐 이런 강릉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많이 펼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후보님께서 강릉 시장을 지내시면서 네네. 어떤 점은 가장 보람이 되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임기 중에 가장 큰 보람이 있었던 것은 강릉은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향이라고 불리거나 예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건국 이래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정부에서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와 관광, 국제관광 거점 도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치열한 경합을 해서 전국의 지자체 국제관광 거점 도시가 다섯 개가 선정이 됐고요. 또 문화, 법정 문화도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 다 동시에 선정된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강릉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관광 거점 도시는 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법정 문화도시는 200억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 두 개의 국가 공모 사업에 우리 강릉시의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두 개의 공모 사업을 다 따냈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 또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지금 한 3, 4년 내에 이 예산들이 우리 강릉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 강릉을 더 멋스럽고 문화와 예술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자부를 하고요. 저기 이번에 이제 강릉시장으로서 이제 활동하시게 되면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강릉이라는 저 특수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에 대한 또 이 품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우리 그 후보님께서는 이 강릉의 품격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어떤 면에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품격이 강릉에 갖춰져야 되는지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온 국민이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우리 화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두 분이 우리 강릉 분이십니다. 신사임당 또 율곡 이희 선생님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품격과 문화예술의 고장이 우리 강릉시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천과정이 가장 제가 우리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강릉시민의 품격이 상실되고 또 정말 우리 강릉시민의 명예에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과 상식에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수긍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제게 공감을 하고 제게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강릉 시민의 품격을 다시 되찾고 다시 고양시키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욱 우리 강릉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또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가 우리 강릉 시민의 정말 자부심과 품격 또는 보수의 품격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아주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선거에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강릉에 들어와 취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네네. 강릉이 이제 정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그 소리들을 많이 하셔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네네. 미래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오셨지 않습니까? 강릉의 품격을 높이고 네네. 미래지향적인 강릉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희망 강릉이라는 타이틀을 네네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어떤 면을 가장 주안점으로 이끌고 나가는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미래만 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전통과 미래가 조화롭고 또 시너지를 내야 되거든요. 강릉은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 전통의 고향입니다. 네. 또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최첨단 기술과 강릉이 융합이 되면 문화도 전통 문화와 미래지향적인 문화가 융복합이 돼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 내놔도 정말 어디 하나 부끄럽지 않고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문화의 고장, 이것이 강릉이 지향할 바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우리 시의 공직자들,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 우리 강릉 시민들, 우리 그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대한민국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 그러면서도 전통이 살아 숨쉬는 어우러진 어울림의 문화가 우리 강릉에는 분연히 깔려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공약으로도 내세웠고요. 미래첨단 스마트 도시와 전통의 문화가 정말 잘 어우러진 복합된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의 이번 선거에 임하는 공약입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광의 트렌드도 네네.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보고 지나가던 곳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 지금도 이제 볼거리 먹거리 즐기고,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적 가치까지, 그렇습니다. 또 네. 예술적 가치까지 얻는다면은 강릉이 아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 관광 콘텐츠는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 관광객 유입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객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이제 앞으로 관건이라고 봐주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우선 국가가 공모하는 말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공모하는 국제 관광 거점 도시에 그 사업 자체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제주에만 몰리는 외국 관광객을 전 대한민국으로 분산을 좀 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거점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 중북부 이 부근 우리 강릉이 거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천만 관광객 강릉이 넘었거든요. 연간 단일 도시로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전국 1위죠. 그래서 5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향후 4년 안에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1,800만이었습니다. 제가 2021년에 2,600만, 작년 이제 말에 드디어 3,000만이 됐고요. 3,116만. 제 임기 내에 지금 구상하거나 발표한 계획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면 5,000만도 어렵지 않다.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을 지금 현재 한 10% 이상 높이겠다. 전체 관광객 중에. 그것은 그러려면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를 보여줄 때만 오는 거거든요. 식상하고 또 천차만별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는, 관광지를 가지고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동계 스포츠, 특히 동남아 분들에게는 올림픽을 했던 동계 스포츠 체험, 또 우리가 이제 최첨단 우리 IT 기술을 결합한 우리 대한민국의 디지털 기술들을 한 아르떼 뮤지엄 같은 이런 것들, 또 여기에 천혜 바다, 네. 그 다음에 산악 관광, 이런 것이 버무려진, 그야말로 정말 토탈 관광,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핵이죠. 핵심.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 강릉 농악, 강릉 단오제가 우리나라 국가 무형 문화재고 핵심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저희들이 유네스코 창의 도시의 음식 문화 도시, 네. 우리 뭐 아시다시피 초당 두부부터 해서 뭐 감자, 옹심이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전주 비빔밥을 통해서 전주가 음식 창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도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와 음식과 또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이 다 결합된, 그야말로 토탈, 그런 체험형, 체류형, 이런 관광객, 또 그러면서도 글로컬하게, 글로벌을 지향하지만 로컬도 중시하는 이런 어떤 관광지가 우리 강릉이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강릉은 이제 천혜의
관광 활성화 전략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은 관광 문화 정책이 결국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지역 네. 경제를 살리는 어떤 동력이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네네네. 앞으로 강릉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예,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시장님께서 그 강릉 영화제를 유치하게 된 어떤 동기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한번 네,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우연히 이제 MWC라 그래갖고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소위 이제 전 세계 IT 산업들의 전시회가 매년 3월 달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그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삼성이나 이런 휴대폰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신제품이 그런 이제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갔던 길에 프랑스 남부 쪽을 이렇게 그 오는 길에 칸을 들렸었어요. 칸이라는 도시가 인구 8만의 도시고 프랑스의 남부 휴양지 작은 어촌인데 어촌 마을인데 전 세계에서 연간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여기에 특별한 동기가 있느냐를 좀 봤는데 우리 강릉도 사실은 그에 못지않고 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 4대 영화제에 이미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홍콩영화제, 동경영화제, 아시아 대표 영화제라 그러면 했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산영화제가 베를린영화제, 뭐 칸영화제 또는 뭐 이런 이제 세계적인 모스크바 영화제 이런 겨루는 그런 어떤 영화제가 됐죠. 그래서 저는 강릉의 브랜드를 가장 빠르게 또 고차원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영화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과거에 강릉에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컨텐츠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종합예술, 영화가 이제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예술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최적지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문화예술의 컨텐츠가 있고 바다가 있고 대부분의 국제영화제의 명소들은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네. 베니스 영화제도 네.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우리 국내에도 영화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고 독보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부산 영화제의 버금가는 그런 영화제로 만들려면 특별한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제 생각은 전 세계 영화 감독들의 어떤 포럼의 장 심포지엄장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의 모이는 담론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배우나 이런 포커스를 맞춰져 있거든요. 셀럽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음악의 뒤에서 연출자 또 지휘자 이런 분들의 두뇌들이 모여서 영화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좀 필요하겠다. 그거는 이제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죠. 그런 걸 구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우리 부산 영화제를 만드시고 키우시고 오늘의 부산 영화제를 오롯이 만드는 이제 김동호 위원장님을 저희들이 강릉국제영화제를 모시기 위해서 제가 3고 초려가 아니고요. 10고 초려를 했어요. 완전히 더 이상 이제 젊은이들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을 네트워크, 세계 영화제 인맥사에서 가장 많은 인맥을 보유하시고 네트워크를 가지신 김동호 위원장님을 10고 초려를 해서 우리 강릉 영화제에 이사장님으로 모셨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이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 그런 전제하에 이제 우리 강릉 출신의 안성기 선배님이 또 자문위원장을 맡으시고, 작고 하셨죠. 안타깝게 작고 하셨지만, 우리 강수현 배우님도, 네. 초창기부터 부산영화제 이제를 맡으신 적도 있죠. 강수현 배우님께서. 얼마 전에 문상도 제가 하셨죠. 문상을 한 이유도,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중훈 배우님, 뭐, 등등, 우리 기사를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영화제를 이제 창립을 하고 발기인으로 해서 이 영화제를 해서 우리가 비록 예산은 부산영화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또 김홍준 감독님이 초창기 예술감독을 맡았는데 아주 훌륭하게 해놨습니다. 1, 2, 3회를 전 세계 영화제의 집행위원장 최고 순회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 그런 집행위원장의 세계 포럼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죠. 이제 또 아이 키우기 힘든 여건들을 이래서 지금 이제 가족센터 품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건축 중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공동 나눔 교육, 공동 육아 이런 이제 센터들을 이제 확충을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이제 워킹맘들을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화 예술이 있는 공간에 젊은이들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전국의 1위 관광 명소가 됐는데 강릉 아르떼 뮤지엄 지금 이제 개장한 지 불과 4개월, 5개월 만에 50만 명 이상이 이제 지금 입장을 해서 단일 티켓 판매로는 1위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제 미래 인재 육성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이제 90억 가까이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하는데 저희들이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근본적으로는 강릉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출산율이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으니까 관계인구라는 게 소위 옛날엔 유동인구라 그랬는데 지금은 강릉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인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젊은이들이 강릉이 전국에서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워크와 베이케이션, 일과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의 선호도 1위 도시죠. 네. 과거에는 제주가 좀 선호가 됐는데 지금은 우리 강릉이 이제 뭐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바다가 있고 문화가 있고 서울과 교통이 KTX로 금방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일도 하고 휴양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기간은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수도권에 전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일하면서 휴식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고 이런 대표적인 도시가 인도네시아 발리죠. 네. 그래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가서 하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발리섬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도 워케이션 전문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소위 말해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스테이션 이런 데를 많이 이렇게 공간을 편하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인터넷이 아주 자유로운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또 어디서든지 노트북 한 권이나 아이패드 하나를 들고 가면 작업이 되고 바닷가에서도 프리하게 하고 이런 어떤 여건들을 만드는데 확충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흔히들 이제 그 도시의 품격이라는 이야기들 많아요. 네네. 그 이제 도시의 품격을 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리더십, 리더의 이제 조건들이 좀 많이 따라가고 하는데 이 강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강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새롭게 지금 재도약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과 또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7기 윈슨 시장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고 생각드릴까요? 가장 이제 일자리 창출은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이제 고용들이 창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네. 일자리죠. 그래서 사실은 금민선 7기 동안에는 투자 유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어떤 일정한 정도로 새로운 건축이라든가 또는 개발이라든가 리조트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고 부수적으로 그 이후에도 지역민들을 채용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계속해서 선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태영 컨소시엄에서 지금 1조 5천억의 남북권 휴양 태영 SBS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고 이제 유치를 해서 이미 이제 군부대 사격장 이전과 또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고 네. 절차가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고 SBC는 이미 설립이 돼서 네. 500억으로 설립이 돼서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 설계 중에 한번 취재했던 네. 설계 중에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신라호텔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강릉 신라호텔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한 4천억 원 규모가 되고
우리 또 그랜드 조선 호텔이 지금 예정에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수련원이라고 하는 국가 소방, 이제 6만 소방 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소방 가족들이 와서 쉬면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방수련원이 확정이 돼서, 그것도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투자 유치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단기간 쪽으로는, 우선 이제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를 선순환 시킬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또 소비를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이다. 작년까지는 우리 안인 화력발전소 공사가 5조 6천억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 경제에 코로나 와중에 코로나를 버티는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또 지금 새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투자 유치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4년 안에 5조 원 정도를 예상을 제가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포함해서죠. 일부. 그래서 이것이 또 지역 경제를 상당 부분 이끌어가는 동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민선 7기 동안 시장님께 참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강릉 그 시민들의 그 복지 건강기기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챙기신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특히 이제 그 희망 강릉이라는 그 타이틀을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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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복지 문제라든지 체육 뭐 시설 뭐 정축 이런 것들 많이 하셨던데 그 중에서도 뭐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건 제 임기 내에 이미 이제 완공이 된 건데요. 저는 이제 치매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치매를 걸립니다. 누구나 누가 될지는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 강릉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고 대한민국 어느 도시나 곧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해서 준공을 했고요. 이미 네. 치매 관리 강릉 시민의 치매 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지금 들어갔고요. 소위 말해서 승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최저점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 주는 그런 모델 치매 요양원을 지금 확정을 해서 강원도와 또 우리 강릉시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곧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네. 다음 임기 내에 완전히 준공을 하고 관리는 우리 강원 도립의료원이 있어요. 네. 3대 올림픽에 저희들이 다 도전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올해 원래 예정돼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를 해서 전 세계 합창 올림픽, 무려 이제 3만 명에 가까운 전 세계 선수단이 와서, 대한민국을 살찌우는, 또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을 돋보이게 하고, 전 세계의 단일 문화 예술 축제로는 가장 큰 행사가 우리 강릉에서 개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미 확정이 돼서 올림픽의 유산들을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2026년에 교통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과학 기술 또 모빌러티 축제 향연이 우리 강릉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비록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대만과 치열하게 경합 중에 있고 최종 저희들이 올해 9월 달에 LA에서 확정이 되면 이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사실은 세종시를 임기 한 850일 중에 주말을 제외한 거죠. 4년 동안 한 300일을 출장을 다녔습니다. 세종시, 서울을. 그래서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물론 이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과정이 있었으니까 우리 시민들과 또 단체로 또는 보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가진 게 굉장히 아쉬워서 재선이 된다 그러면 시민들과의 소통 시간을 더 갖도록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후보님께서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특색을 좀 더 살려서 네네네. 강릉의 그 자존심, 네네. 품격을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강릉의 품격은 우리 그 후보자님을 비롯한 네. 강릉의 시민들의 자존심과 이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품격 꼭 지켜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께서 모두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염려도 하고 또는 분노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의 위대한 시민 정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선거가 이번 선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공정과 상식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민들의 짓밟혀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강릉 100년의 반석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저 김한근을 지키는 것이 강릉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정말 현명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 또는 누가 진정한 시정의 책임자로서 또 시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서 최적임자냐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릉의 힘이 되고자 하는 시장 김한근 후보를 만났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 열심히 승리 경쟁하셔서 네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